안녕하세요. 액팅 켈레베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연기학원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좀 고민하다가 좀 대략 이렇게 좀 적어 봤어요. 자, 연기학원 장점으로는 학원마다 좀 틀려요. 우선은 수업이 연기와 특기 이렇게 있는데, 특기는 무용, 노래, 액션 뭐 이렇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학원마다 조금 달라요. 그리고 연영과, 쉽게 말해 연극영화과에서 배우는 수업을 압축해서 굵고 짧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스팅 디렉터 분들이 계시는 학원이라면 완전 나이스한 학원입니다. 그리고 학원마다 틀리지만 1년 과정, 2년 과정을 통해서 수료하면은 그 수료한 학생들한테 연락을 해요. 뭐를 연락을 하냐? 오디션 정보에 대해서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그룹 레슨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2시간 또는 3시간 수업일 때한 학생을 집중적으로 수업 진행을 못합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그리고 한 학생을 너무 오래 봐주면 질투하듯 뭐 시기와 질투? 뭐 그런 것들 때문에 항의가 와요.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한 수업에 10명 정도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10명이 다 오면 좋긴 하지만 요즘 코로나 시대 때문에 10명이 다안 오고 대략 뭐 5명, 6명, 뭐 적으면 뭐 3명, 2명 정도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거기 학원에 있는 선생님의 커리큘럼이 중요한데 선생님의 수업이 공연 쪽, 즉 연극 쪽에 집중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냐 또는 매체 쪽에 집중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냐에 따라 수업 방식, 스타일,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리고 선생님의 성격도 굳이 말안 해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학원을 등록을 하려고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하나의 꿀팁이 있는데 학원마다 좀 틀려요. 근데 학원마다 뭐 가능한 경우도 있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청강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학원 다니기 전에 가볍게 원 클래스 같은 수업으로 청강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꿀팁이 있어요. 요런 거를 통해서 이 학원을 등록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점이자 단점인 게 현장 실습이 있습니다. 이 현장 실습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장, 뭐 촬영장, 뭐 영화, 드라마 요런 데를 뭐 요런 데 가서 실습을 해봐요. 근데 요게 좀 제가 걸리는 게 요게 보출이에요. 보출로 현장 실습을 진행을 합니다.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현장감을 익히기 위해서 현장 실습이라는 이런 제도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학원마다 좀 틀린 것 같아요. 근데 말이 보출이지 그 학생이 운이 좋게 운이에요. 운이 좋게 대사를 받아서 촬영할 수도 있다. 그 운이 여러분들한테 오게끔 열심히 해야 되겠죠. 뭐 대략 학원의 장점이자 단점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뭐 짧게 설명한 것 같은데 우선은 요 정도만 알려드릴게요. 좋은 정보가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요런 꿀팁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아시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좋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자, 아자, 아자!